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벚꽃 영상을 촬영을 해온 것을 이제 파이널 컷에서 보정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편집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꽃 영상 색 보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촬영한 영상을 파이널 컷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촬영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색 보정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뭐 러드 파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하셔가지고 색 보정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뭔가 좀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니까 수동으로 직접 한번 색 보정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화면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Show in Workspace로 가면은 지금 사이드바하고 브라우저가 있는데, 요거 두 개를 꺼줄게요. 꺼지고 그 다음에 뷰에서 Show in Viewer로 가가지고 비디오 스코프를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채널에서 RGB 파레이드로 바꿔줍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요렇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RGB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보는 화면에 색감이 어디에 지금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넓으면은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조금 좁게 되어 있지만 그뭐 관계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색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컬러 보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샤프니스를 좀 빼놨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색상이나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컬러 세츄레이션 엑스포저가 있는데 세츄레이션부터 줄게요. 요거는 지금 색깔이 빠져 있으니까 색깔을 주는 거죠. 추가로 이제 줍니다. 요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감을 좀 살아날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특정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아무래도 특정 부분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어가지고, 제 기준으로는 여기 100 있죠? 1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뭐 마스터로 이렇게 올리셔도 사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엑스포저로 들어가가지고, 요건 이제 밝기 조절인데 조금 밝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꽃 영상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밝은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 스코프를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00을 넘지 않게끔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밝은 부분이 한75 정도 여기 배치되게끔 한번 만들면 될것 같은데요. 조금 이렇게 늘려줄까요? 늘려주고 더 밝게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정도면 조금 현실적으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컬러 커렉션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뭐 크게 이제 색 보정이 나쁜 편은 아닌데, 이 상태에서 이제 컬러 그레이딩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자신만의 색감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Hue Saturation Curve 적용할게요. 자, 지금 이제 채도를 좀 주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초록색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광화가 된 느낌이 나죠? 그럴 때에는 여기에 두 번째 Hue Versus Saturation에 스포이드를 눌러가지고 초록색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잡고 초록색을 조금 이렇게 좀 빼줍니다. 너무 이렇게 빼면 또 이상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좀 빼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스포이드 눌러서 여기 하늘색 이렇게 잡히죠. 하늘색은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조금 비현실적인 느낌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파란색이 지금 120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죠. 이러면은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꽃 자체 이제 흰색 부분, 다시 흰색 부분은 한 요 정도 분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 색깔을 좀 싱그럽게 보여줄 수 있게끔 돌려가지고 조금 핑크색 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만족스러운 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요 정도로 하면은 사실상 거의 색 본형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만의 색감을 넣고 싶으시면은 여기 컬러에서 컬러를 좀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색감을 넣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럿 파일로 적용해 가지고 자신만의 색감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공유한 럿 파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유해 드린 NSE 라이트 버전 있죠? 이렇게 만들면 뭐 복본 영상은 뭐 충분히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색 보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는 뭐 딱히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색깔을 얼마만큼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값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촬영한 영상에 맞춰가지고 이 비디오 스코프도 보고 영상 화면도 보면서 직접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촬영해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